현재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그 건축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업계에 종사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공간을 완성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에요. 단순함 속에 주는 강한 메시지를 강조를 하죠. 내가 하는 모든 작업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지, 공간을 만들어낼 때에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거를 스타일링 할 때는 사실은 큰 시간을 안 보내요. 자재, 소재, 질감, 자기의 스토리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의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토리를 제일 잘 받고 그거를 공간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최대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소재를 사용을 많이 하죠. 결정적 이유는 이게 굉장히 기회의 장이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는 큰 그 행사인데, 여태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거를 보면은 어떤 큰 주제 없이 판별적으로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걸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형태로서 보여줄 수 있는 주제관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메시지, 또 각인된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아까 소통을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탈피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물을 봤을 때 창의력이 나오고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이 나오고, 요즘 시대에서는 서로 전혀 융합되지 않는 분야에서 서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또 모델을 창출해내고,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형태가 나오고 의외의 전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그 우리의 리빙 트렌드에 있어가지고 어떤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세계 그 브랜드관은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자재들에 대해서 늘상 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전시가 보여질 거고요. 또 하나는 컨셉 그 스페이스라는 거는 하나의 조형물을 통해서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다 하는 거를 갖게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큰 관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세계 브랜드가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그 우리 코리아 빌드 인테리어 디자인 전체 총 관을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저게 뭐지? 들어가고 싶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핵심 포인트는 사실 관객이에요. 너무 무겁게 가지 않고 관객들이 와서 쉽게 접근하고 재밌고 즐겁게 기존의 전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전시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형태의 전시를 하면서 전체 전시의 격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